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5.18 관련돼서 두 가지 내용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18 계엄군 서훈을 복원해달라. 서훈. 그러니까 5.18 계엄군에 관해서 이게 진압하러 가는데 이 진압했던 이 계엄군이 서훈이 취소되고 그리고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묘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5.18 당시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일종의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소요를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진압하러 갔는데 그 진압한 것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진압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체제가 지금도 존재했을까?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 막강한 많은 무기 TNT를 포함해서 자동화기까지 구비를 해서 그렇게 그 군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진압하러 갔다가 희생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버렸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8 계엄군 서훈을 복원해주고 그리고 5.18 유공자 심사를 이게 광주시가 지금 주최해서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아니라 보훈처에서 해라. 자, 국가 예산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심사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가.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는 이 서명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진정서와 함께 보훈처, 그러니까 6일입니다. 3월 6일날 진정서와 함께 보훈처와 국방부 또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선 이 5.18 진압 당시 이 진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엄군의 서훈이 취소가 되고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묘미병이 받겠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누군가가 40여 개의 무기고를 틀어서 5,400여 정의 무기를 탈취하고 군부대와 기아자동차를 습격해서 거기 안에 장갑차와 트럭 또는 버스 등을 70여 대를 탈취해가지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설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민간인이 총기로 무장하고 도심을 휘젓고 다니는데 군경이 멍하니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광주 시민군이 들고 있던 칼빈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칼빈총은 광주 시민군이 탈취한 총이었고 계엄군은 M16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 가운데 칼빈총의 총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만히 놔둬야 하나? 자, 이게 보면은 광주 5.18 때 실제 광주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진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해방국 아닌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놔두고 있어야 되는가? 자, 이 사람들을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자, 오늘 당장이라도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진압하지 않아야 하는 건가? 자, 너무나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압했다는 이유만으로 서훈이 취소됐다는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간첩은 영웅이 되고 그 간첩을 진압하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역적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5.18 유공자 심사를 보훈처로 이관해 달라는 겁니다. 현재 5.18 유공자 공적심사는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광주시에서 이 보상위원회를 열고 여기에 심사와 그 밖에 보상 등의 업무를 심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광주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일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의 감면 혜택, 취업 혜택, 그리고 대출이나 주택 구입 등의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광주에서 심의하고 광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국민 혈세로 보상이 지원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돈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렇게 각 서명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런 것을 제출해서 지금 3월 4일까지 서명을 받아서 3월 6일날 보훈처와 국방부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모두가 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뭔가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민주노총 안에 거기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간첩과 접촉해가지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제 대우조선에 거기 참석했던 파업 주도자도 지금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 안에 동향 보고를 북한에 보고를 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하는데 거기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걸 제2의 촛불 사태로 확산시키라는 지령을 북한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런 뉴스들은 거의 잠겨버리거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황교안이 또는 김기현이 지지하는 사람이 나눠져가지고 김기현 후보의 땅이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진 걸 보고 야 지금 국민의힘에 이게 대통령 선거를 뽑는 양진영의 피튀기는 싸움도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데 거기에 지금 본인이 명확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그걸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자 이게 상대방이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인가 김기현이가 더불어민주당 쪽 대표인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당 대상은 뭐 안에 있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뭐 처벌도 받아야 되고 또 진상 규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니고 계속 진상을 규명하라 촉구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의 주제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은 정말 보수 진영도 이렇게 분열하는 DNA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의 시급한 것은 이런 우리 역사와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뒤집어져 있는 것들. 사실과 팩터가 지금 엉터리로 조사되어 있거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여기를 바로잡자 하는 운동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대한호국당의 오상종 당장이 하고 있는 5.18 관련된 계엄군 서훈복원 계엄군도 애국자입니다. 계엄군도 그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서훈을 해야 되고 기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5.18 민주화 운동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영웅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국가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18 관련돼서 유공자라고 하는데 유공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당시 어린애 중학생이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뭘 했길래 유공자였나? 또 그리고 5.18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됐나? 자 이런 걸 전부 다 밝혀달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실을 요구해달라고 하면은 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지만훈 박사입니다. 나이 83세인데 이 음동술 안에 감옥에 가둬 놓고 자 그래서 거기 북한에 지령을 받은 사람이 왔더라 누가 왔더라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속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자 명예훼손 혐의 가지고 그것도 83세 된 노인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 놓는 것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않을 수 없습니다. 5.18이라고 하면은 뭔가 성역이 돼 가지고 입도 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게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상화 되려고 하면 한참 멀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손에 태극기까지 손에 쥐어져야 되고 3월 1일 날 광화문 광장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싸워야만 이거 불합리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의 서명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